자동 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소방차를 들이박았습니다. 미 정부는 자동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 S와 뒤쪽이 찌그러진 소방차가 연루된 한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컬버시티 소방관들은 지난 1월 테슬라 모델 S가 주차되어 있던 소방차 뒷부분을 들이박았을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.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은 자동 조종 모드였다고 합니다. 소방관들은 이 테슬라 차량이 시속 65마일, 시속 약 104km로 달리고 있었고 405번 주간도로에 서 있던 소방차와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는 아무도 없으나 미 교통위원회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조사를 즉시 시작했습니다. 테슬라 측은 자동주행은 완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의 운전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. 이 기능은 이름처럼 완전히 자동이 아니라는 것이죠. 산호세 머큐리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운전자의 의료진을 만나보라고 권고했으나 그는 치료를 거부했으며 보기에는 큰 부상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고 합니다.